안녕하세요. 책 잘 사게 만드는 7가지 마케팅 기술의 저자이자 제약회사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박진환이라고 합니다. 제약회사에서 근무한 지가 올해 13년 차, 횟수로는 14년 차이고요. 나이는 39살입니다. 제가 마흔이 되기 전에 마케팅 관련된 책을 한번 써보는 게 목표였는데 네. 올해 이제 두 달을 남겨두고 목표를 이루게 돼서 이건 이제 되게 기쁘고요. 네네. 여러 가지 마케팅 책을 보면서 나도 나의 경험이나 어떤 네네. 마케팅 사례를 좀 담아서 책으로 내보고 싶다. 항상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네. 제가 회사에서 하던 그런 업무들과 네네. 제가 최근에 3년 전에 제 와이프가 온라인 창업을 할 때 제가 도와줬던 경험들을 네. 좀 집약을 해서 네. 책으로 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마케팅 팀에 계신 거죠? 네, 지금 제약회사에서 네. 의약품이나 어떤 뭐 의료기기나 네. 이런 부분들을 마케팅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 구체적으로 했던 마케팅 업무 같은 게 있나요? 일반 의약품이 시장에 이제 출시가 될 때 약사님들 대상으로 네. 저희 제품이 저희 의약품이 어떤 부분이 좋다 그리고 네네. 환자들한테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알리기 위해서 어떤 뭐 마케팅 툴도 만들고요. 영업사원들이랑 교육도 하고 어떤 네. 전략 회의도 짜서 네. 이런 마케팅 활동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저자님의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한번 해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저희 아내 스마트 스토어의 네. 상품 기획 부분을 좀 네. 도와줬다고 이제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아내분을 도왔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분은 이제 왜 그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게 된 거죠? 한 2019년인가? 네. 그 와이프도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네. 그때 한창 유튜브 네. 영상에서 뭐 무자본 맞아요. 위탁 판매 상품 뭐 판매를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 네. 이런 뜻에서 이제 와이프도 여기서 혹해서 자기도 한번 창업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일단 와이프도 영상을 보고 네. 일단 무자본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네. 한번 해보고 싶다고는 했지만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할지 잘 모르겠다. 대신에 이제 제가 네. 회사 마케팅 팀에 있으니 네. 이런 부분 상품 기획만이라도 좀 도와달라. 오. 좀 그러니까 마케팅에 있다고 되게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그쵸. 그래서 또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알겠다라고 네. 했던 게 이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처음 하시는 거죠? 전혀 이제 아내분은 이제 그런 쪽에 일이 없으셨죠, 전혀? 그렇죠. 이번 도전으로 해서 처음 이제 시작을 해보겠다 그런 거였죠? 네, 판매나 뭐 이런 부분들은 완전 처음이었기 때문에. 일단 뭐 뭐든지 알고 들어가는 게 그쵸.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다 네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쉽게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하신 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그 영상들을 이제 쭉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스터디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영상들 무자본 창업에 대한 영상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제가 봐도 네. 방식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자본이 크게 안 들어가고 네. 재고를 우리가 갖고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네네. 또 번거로운 그 물류 업무 네. 같은 것도 이제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상적인 네.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저 와이프나 뭐 와이프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네. 많이들 뛰어들어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영상들을 쭉 보고 스터디를 마치고 실제로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많이 다르죠. 네. 영상에서는 되게 좀 단편적인 부분들만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뭐 상품 등록은 뭐 이걸 눌러서 이렇게 해라. 네. 그리고 광고도 뭐 네. 이걸 눌러서 이렇게 해라. 네. 그리고 뭐 상인 노출은 이렇게 해라. 네. 이렇게 이제 단편적인 것들만 좀 많이 보여주는데 네. 사실 상품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될지를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쵸.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어떤 거를 팔아야 될지 모르는데 네. 어떻게 뭐 등록을 하고 뭐 상위 노출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은 좀 간극이 있다고 봤고요. 이제 뭐 유튜브 영상에서도 네. 그냥 키워드 검색 수를 보고 네. 거기서 잘 팔리는 제품을 선택해서 판매를 하면 된다. 네.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네. 사실 초보자들이 상품을
팔 수 있는 상품을 공급처에서 이제 구한다는 것도 가장 힘이 든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네. 아마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마치 총알이 없이 네. 좀 방아쇠만 당기는 아. 방법을 배우는 그런 느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작가님의 이제 아내분은 네. 무엇을 팔지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기울였나요? 일단 상품 기획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많이 도와줘야겠다 네, 네. 싶어서 저도 처음에는 뭐 모든 누구나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뭐 도매국이나 네, 네. 오늘 클련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품을 이제 구해가지고 네. 한번 등록을 해보고 네. 판매를 이제 함께 시도를 해봤는데 노출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미 저희가 들어갔던 상품들은 네. 뭐 저희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는 네. 다른 사람들도 모두가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쵸. 그리고 이미 많은 판매자들이 다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들이었고 네. 네. 판매 가격도 네. 사실 저희가 공급받는 수준의 가격으로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네. 처음에 저희가 소싱을 했던 제품들은 네. 거의 판매하기가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이야, 그러면은 그 이제 이 도매국 이런 데서 하면은 똑같은 상품을 똑같은 가격에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잘 될 수가 없을 것 같고 실제로 근데 영상에서는 이제 잘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영상들을 보면은 그렇죠. 어떠셨어요? 실제로 해보니까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은 네. 정말 잘 하시는데 네. 저희는 초반에 정말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네. 뭐 또 모두가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니까 네. 저희만의 강점을 찾는 게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은 네. 내가 똑같이 등록을 해도 네. 크게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위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상위 노출. 네. 네. 아무리 저희가 광고비를 써서 네. 상위 노출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네. 다른 판매자가 팔고 있는 이미지가 똑같거나 네. 상세 페이지가 똑같거나 네. 뭐 어떤 이벤트 구성이나 이 모든 게 똑같으면은 네. 고객이 저희 제품을 사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만의 강점을 좀 드러내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잘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상품을 똑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사진도 좀 다르게 찍고 거기 설명글도 좀 다르게 쓰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네, 맞습니다. 일단 왜 안 팔리는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네. 한번 드리자면은 네. 한 가지 이유만으로는 네. 이게 왜 내게 안 팔릴까 네. 이렇게 좀 설명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소비자들마다 사지 않는 이유가 다 다르니까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상위 노출이 안 돼서 뭐 상품이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네. 또 상세 페이지가 별로여서 네. 또 뭐 리뷰가 하나도 없거나 네, 네, 네. 어떤 상품을 안 줘서 뭐 이런 네. 이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가끔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뭐 이것만 잘하면 1억 뭐 매출 네. 1억 이런 네. 썸네일들을 많이 보는데 네, 네. 사실 그런 건 없고요. 뭐 이제 판매자는 네. 자기 상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네. 모든 것을 다 검토하고 네. 개발하고 수정을 해나가야 저희가 강점을 갖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스마트스토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내 거 안 팔려, 내 거 왜 안 팔려 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내 거 노출이 안 된다. 그래서 실제 네. 작가님은 이제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써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광고비를 써본 느낌 후기 그걸 좀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등록을 했을 때 네. 제 상품 등록을 했는 상품이 네. 저 뒤에 뭐 5페이지, 네. 6페이지 이렇게 있으니까 네. 아예 노출 자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도 이제 면이 안 서니까 네. 일단 돈이라도 써서 네. 광고비라도 써서 좀 앞으로 노출을 시켜봐야겠다. 네. 그래서 한번 클릭당 이제 CPC 광고라고 하죠. 네. 클릭당 500원, 600원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안 사도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렇죠. 500원이 나가는 클릭만 그렇죠? 하면 돈이 빠져나가는 네, 네. 가장 뭐 스마트 스토어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에서 이제 키워드 광고의 가장 그렇죠? 기본적인 네. 이제 CPC 광고인데 500원, 600원 이렇게 걸어봐도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검색수가 그렇게 많은 키워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왜 이렇게 노출이 안 될까? 네. 그래서 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1000원, 뭐 네. 1200원, 1300원 하다가 1,400원 정도 입찰을 했을 때 비로소 이제 첫 페이지 한 세 번째 네네. 노출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1,400원이면 되게 좀 단가가 비싼데. 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도 일단 소비자가 들어와야 뭐 그걸 구입하지 않겠어. 그렇죠, 그렇죠. 하면서 이렇게 1,400원을 과감하게 걸고. 네. 아마 몇 시간 동안 지켜봤죠. 네. 지켜봤는데, 이제 한번 들어가 보니까 예산이 다 소진되고 없는 거예요. 예. 한 30명 정도가 우르르 이제 와가지고 네. 클릭을 하셨는데 네. 아무도 그 제품을 구매하지 않더라고요. 왜 안 샀을까? 네. 물론 갑자기 광고비만 확 나가서 되게 허무하고 그쵸, 그쵸. 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네, 네. 광고비가 되게 아깝네 막 화도 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내 제품을 사지 않았을까? 네, 네. 결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다른 판매자가 팔고 있는 뭐 이미지나 네. 뭐 상세 페이지나 어떤 뭐 구성 네. 그리고 이제 뭐 상품 네. 그냥 다 똑같았던 것 같아요. 상품명도 똑같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과연 이 제품을 여기서 사야 될 이유가 있었나? 그게 아마 경쟁력을 제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좀 광고비만 제가 쓰고 네. 소비자한테 외면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얼마짜리 상품이었어요? 당시에 네. 저도 이제 그때는 이제 미니 선풍기 이런 제품들을 네. 좀 팔아보겠다고 네네. 제품 단가는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뭐 15,000원 정도? 15,000원인데 10%를 이제 광고비를 그렇죠. 거신 거군요. 1,400원이면 되게 과감한 네. 정도의 그렇죠. 그거였지만 그래도 구매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든 저만의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네. 했었습니다. 그럼 그래서 그 찾은 방법이 어떤 건가요? 일단 네. 다시 한번 마케팅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남들이 다 이제 유튜브에서만 주창하던 방법으로는 네. 소용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상품 이제 기획부터 새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마케팅의 이제 시장 조사나 네. 제품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 네. 뭐 3C, 뭐 고객, 뭐 기업 그리고 또 이제 그 경쟁자 그리고 이제 뭐 SWOT 분석이나 네. 뭐 STP 분석 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뭐 많은 분들이 이게 알고 있는 개념들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기시지만 네. 실제 자기 제품에 적용을 해보시는 케이스는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그런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제 시장조사도 하고 네. 제 상품에 한번 좀 도입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서 또 경쟁사 제품에 들어가서 경쟁사 페이지를 눌러서 거기에 적힌 리뷰들을 한번 쫙 훑어봤어요. 네네네. 이 제품은 뭐가 좋더라, 뭐가 안 좋더라. 솔직히 이제 소비자 리뷰가 판매자 페이지에서 가장 솔직하고 그쵸, 그쵸. 고객의 입장을 대변하는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그 소비자 리뷰들을 엑셀로 쫙 정리를 해서 네. 어떤 고객들은 뭐 제품이 작아서 좋았다, 네. 뭐 먹기 좋았다. 어떤 분들은 뭐 냄새가 나서 싫어한다. 어떤 분들은 또 뭐 손편지를 써주니까 되게 감동을 네. 받았다. 오. 어떤 분들은 또 네. 뭐 이 제품을 포장 상태가 너무 불량이더라. 네. 또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 네. 이런 내용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오. 그러면서 여기서 이거는 내가 취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거는 우리 역량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을 다 추려서 저희만의 강점으로 만들었죠. 그러면은 그 경쟁자가 팔고 있는 상품과 네. 작가님이 팔고 있는 상품 완전히 똑같은 거냐, 비슷한 거였나요? 거의 비슷했죠. 사실 뭐 사진만 조금 달랐을 뿐이지. 네. 공급자만 좀 달랐을 뿐이라고만 해야 될까요? 근데 무자본 위탁 판매에서는 네. 저희가 구할 수 있는 제품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나만 팔 수 있는 상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생각을 이제 하게 됐었습니다. 실제로 이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나만의 상품이라는 거는 뭐 개발돼야 될 것 같고 네네. 여러 가지 준비가 복잡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럼 대부분은 그럼 다 그렇게 위탁 판매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온라인 창업을 네. 이제 부업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비용을 쓴다는 거에 되게 좀 부담을 그렇죠. 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도 처음에는 무자본으로 위탁 판매도 해보고 사입도 해보고 네.
열심히 그래도 분석하고 노력을 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판매량은 늘어나 나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이 제품을 판매를 하면서 네. 마진 수익은 저희가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이 제품을 광고도 하고 네. 또 어떻게 주변인들한테 홍보도 하면서 판매를 하지만 결국 이 제품이 나중에 가서 이제 유명해졌을 때 네. 이 제품은 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고 이 상품을 네. 알려도 이 제품은 공급자의 것이지 네. 제 제품이 아닌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노력만큼 네. 이 제품에다가 정말 내가 뭐 나의 자본 그리고 네. 나의 뭐 사랑 관심 뭐 노력 시간 다 갈아 넣어서 네. 완전히 내 제품으로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네. 아내랑 이제 상의를 해서 네. 좀 과감하게 OEM 제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 근데 그 OEM은 그러면은 이게 쉬운가요? 이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네. 물론 내가 이제 뭐 위탁이나 네. 사입으로 이제 판매를 해봤을 때 네. 이 제품은 그래도 내가 좀 자신이 있고 네. 이 시장에 대해서 내가 이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네. 방법이나 기술이 조금씩은 이제 생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제품을 내가 원하는 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건강기능식품을 네. 한다면은 네. 원료나 성분 같은 구성들을 네. 뭐 제가 뭐 다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구성들을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서 네. 제조사랑 이제 미팅을 해서 네. 제조사랑 뭐 이런 제품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제 미팅을 통해서 어떤 제품이 탄생을 할 수 있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제가 원하는 이름이나 제가 원하는 뭐 성분 네. 이런 것들을 다 추가를 해서 저만의 제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 상품 나만의 제품을 만드실 때 이제 그 마케팅 툴, 그러니까 3C, SWOT, 뭐 STP 전략을 쓰신 건가요? 네, 그것도 쓰고.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이건 정말 기본적으로 써야 네. 된다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봐야지 저희가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네. 뭐 나는 정말 뭐 다른 회사들은 뭐 이런 배송이 되고, 네. 뭐 이런 포장이 되고, 뭐 다 그들만의 강점이 있을 거고 나는 이게 안 되는데 네. 무턱대고 똑같이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갖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가, 또 약점이 뭘까, 또 그리고 다른 회사, 어떤 고객들, 이런 분들은 뭐를 좋아하고, 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나만의 강점들이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3C하고 SWOT하고 STP 전략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3C라는 부분은요. 네. 일단 마케팅 가장 그 시장 조사 부분에서 기본적인 개념인데 3C, Customer, 그리고 Competitor, 그리고 이제 Company. 네. 그러니까 고객이랑 경쟁사랑 그리고 네. 이제 회사. 네. 그러니까 나의 회사 아니면 이제 나의 제품을 타는 겁니다. 3C 분석을 통해서 내 고객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경쟁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나 제품의 강점들은 무엇인가, 네. 그리고 컴퍼니, 나의 제품은 어떤 강점이 있을 것이고, 또 나의 회사의 역량, 네. 얼마나 경쟁사에 비추어서 강점이 있을 것인가,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는 거고요. 네. 이제 SWOT 분석은 그러니까 강점, 약점, 그리고 이제 기회 요인, 위험 요인, 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뭐 상품이나 회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3C랑 좀 비슷한데요. 네. 강점이랑 약점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네. 외부적으로 네. 아까 방금 본 거는 이제 내부적인 거고 네. 외부적으로 그 우리의 이제 상품이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이제 또 위협이 되는 건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각적인 정책이 바뀌거나. 그다음에 뭐 환경적인 요인이 바뀌어서 뭐 이거는 이제 이 성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이제 위험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STP 전략인데 네. 이거는 이제 시장 세분화라고 해서 이제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어떤 목표 고객층을 찾아갈 것인가, 타겟팅 그리고 포지셔닝 어떤 포지셔닝을 취할 것인가, 이 제품이 기능적으로 더 좀 고가의 제품인가 아니면은 좀 저가의 제품인가, 여기서 어디에 위치하느냐 이거를 설정하는 게 이제 포지셔닝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작가님은 이제 그 OEM을 이제 제조 의뢰해가지고 네. 이제 브랜드를 만드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작가님은 이제 뭐 어떤 시장에 어떤 타깃층으로 어떤 포지셔닝으로 일단 브랜딩을 구축하신 건가요? 여러 가지 뭐 제품마다 네. 좀 차이가 있을 하나만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기획을 한 제품이 네. 치아 영양제였거든요. 네네네. 치아 영양제 물론 제가 진입을 할 때도 네. 이미 수많은 치아 영양제들이 다 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뭐 이가탄 이런 건가요? 그렇죠. 뭐 제품 네. 이름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정말 이제 국내 유명한 네. 그런 의약품 두 가지가 네. 있을 것이고 네. 또 이름만 비슷한 건강기능식품들이 그쵸. 여러 개 쫙 네.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아마 건강기능식품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상세 페이지에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우리 제품의 성분이나 함량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다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이제 뭐 고시 원료이기 때문에 네. 함량이 거의 다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네. 아 저희 그 제품에는 성분과 함량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서로 가장 많이 들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좀 변화를 주고 싶었어요. 후발 주자니까. 네네. 그래서 남들이 이제 성분만 성분이랑 이제 함량만 이야기할 때 네. 과연 고객들이 진짜 성분이랑 함량에만 관심을 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사실 고객은 그런 뭐 성분이 뭐다 뭐 함량이 뭐 얼마나 들었다 이거보다는 그쵸, 그쵸. 내 치아가 건강해지느냐 네. 이걸 먹고 괜찮아지느냐 아니냐 그쵸. 이 대답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방향을 조금 바꿨어요. 이제 시작 부분에서 네. 성분이나 함량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네. 당신의 치아가 좀 지금 이제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네. 양치질을 똑바로 하지 못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졌어요. 네. 그래서 당신은 좋은 치약과 칫솔을 통해서 치아의 플라그를 다 깨끗하게 제거를 한 후에 치아 영양제를 먹을 때 비로소 당신의 치아는 이제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게 의외로 반응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소비자들이 네. 그 솔루션에 대해서 어떤 단계별로 스텝별로 알려주니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신뢰를 해주시고 좀 저희 영양제를 많이 구매를 해주셨는데 네네. 덩달아 이제 치약이랑 칫솔까지도 네. 함께 매출이 좀 발생하는 그런 좀 전략을 취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작가님이 만드신 브랜드는 그 뭐 치약 칫솔 같이 판매하신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네. 그 영양제는 이제 같이 그 기획을 한 제품이고요. 치약 칫솔도 이제 사입을 해서 이거랑 이거랑 이제 영양제만 파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함께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판매를 했을 때 조금 더 반응이 괜찮아질 수 있겠다 해서 저희도 영양제도 판매를 하면서 치약 칫솔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을 해서 객단가를 좀 많이 높이게 됐죠.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작가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치아 영양제 만드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해 보니까 뭐가 그렇게 좋던가요? 일단 뭐 브랜드를 이제 만들게 되면은 네. 일단 내 브랜드니까 네. 내가 애착을 100% 쏟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나 혼자 네. 취급할 수 있는 제품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못 파는 제품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브랜딩이라는 게 가장 그 장점이 확실한 게 이 브랜드가 알리고자 하는 뭐 네. 추구하는 가치 이 가치를 소비자들이 네.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네. 물론 브랜딩이라는 게 이제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는 것은 맞지만 브랜딩이 확실하게 된다면은 소비자가 어떤 필요로 하는 단계에서 네네.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저희 브랜드가 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운동화, 네. 나이키, 그쵸, 그쵸, 아디다스 네. 이렇게 뜨듯이 어떤 분야에서 저희가 브랜딩을 꾸준히 한다면 소비자들이 이제 필요할 때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저희 제품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저희가 뭐 광고비를 엄청 막 투자하지 않더라도 네네.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저희 제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브랜드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그 브랜딩을 한다는 것은 뭐 상표권 등록 뭐 이런 걸 말씀하신 건가요? 물론 상표권 등록도 이제 브랜드의 한 부분인데 네네. 이제 딱 그러니까 우리의 브랜드는 뭐 네. 어떤 거를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뭐 여러분들의 힘찬 걸음걸이를 네. 뭐 응원합니다. 네. 이런 브랜드다
라는 거를 제품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네. 계속적으로 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브랜드가 소비자들한테 좀 내리에 정말 잘 박히고 네. 사야 될 이유를 이제 제대로 말씀을 그 인식이 된다면은 네. 저희가 뭐 그 브랜드로서 어떤 제품을 내도 이 브랜드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신뢰할 수가 있는 제품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제품 광고 외로 그 브랜딩만 알리기 위한 뭐 광고나 이런 것도 따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제품을 통해 그냥 자연스럽게 브랜딩을 알리시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뭐 좀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직은 저도 저 개인이기 때문에 큰 비용을 사용할 수는 없어서 네. 일단은 제품을 위주로 계속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뭐 CPC 광고도 하지만 제가 뭐 소비자 체험단이나 어떤 이제 뭐 디스플레이에드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제품이나 브랜드를 함께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스마트 스토어 뭐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할 때 뭐 어떤 제품을 팔 때도 이제 이거 너무 레드오션 아니냐 항상 이런 얘기를 했으면 사람들이 맞습니다. 주저주저 하거든요. 네네. 작가님은 이 레드오션, 블루오션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해요. 네네. 이제 뭐 점심 먹을 때도 이제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니까 그렇죠. 경기가 지금 너무 안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사실 되돌아보면은 네.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매일 경기가 안 좋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네. 하시는데 네. 시장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 레드오션이고요. 네. 뭘 해볼까 하면 그건 레드오션이라서 안 돼요. 네. 또 그건 누가 다 하고 있어서 안 돼 이렇게 네. 하시는데 네. 그럼 반대로 그럼 어디가 블루오션이냐 이렇게 여쭤보면은 대답을 못 하세요. 그래서 어디인가 다 레드오션이겠지만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계속적으로 저희 상품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하고 또 소비자 리뷰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파고들어서 네. 어떤 점이 좀 더 여기서 새로운 그 수요를 좀 창출할 수 있겠다 이걸 발견하는 것이 레드오션을 블루오션으로 조금씩 정화해 나가는 작업이 아닐까. 온라인이나 바다 넓으니까요. 네네. 계속적으로 레드오션이지만 어딜 가도 레드오션이지만 네. 계속적으로 우리만의 강점을 찾아나가야 블루오션을 계속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스마트 스토어가 여전히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 주변에서 물어보시는 게 스마트 스토어나 뭐 쿠팡이나 이제 끝물이 아니냐, 그쵸. 끝물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뭐 제가 그러니까 제 와이프랑 시작할 때도 그게 뭐 끝물이었고요. 네. 어떤 플랫폼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발전을 해나가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상품을 팔 것이냐 또 어떻게 팔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기회는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사실 지금 모바일 시장은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더 크게 늘어나는 거고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온라인이나 어떤 그 오프라인 같은 걸 오픈마켓이나 뭐 스마트 스토어의 시장은 절대 죽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물론 경쟁자도 많아지죠. 경쟁자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럴수록 나의 장점이나 나의 강점을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 시장에서 도전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내가 어떤 물건을 뭐 사입을 해서 팔든 어떻게든 팔든 이게 잘 팔리면은 어쨌거나 그 경쟁자들이나 뭐 주변에 이걸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다 뛰어들 거란 말이죠, 분명히. 네. 그럼 이제 필연적으로 저는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작가님 책에도 이제 그 맞아요. 치열한 가격 경쟁을 하는 얘기가 들어있잖아요. 네, 네. 어땠어요? 그 가격 경쟁을 해보시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 제품 올려두고, 사실 똑같은 제품을 이제 올렸으니까. 네, 네. 그래도 이 제품은 아직까지 좀 이제 신상품이니까 한번 해볼 만하겠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경쟁사가 1,000원을 할인을 해서 이제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모르게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다 그거 살 거 아니에요. 소비자는 저렴한 것만 구매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저희도 그 할인했는 것보다 가격을 더 내리게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잠깐은 좀 더 저렴해 보이고 싸 보일지도 모르지만
어느 순간 또 한 뭐 한 시간 아니 뭐 30분 안에 또 세, 그 다른 판매자가 또 할인하고 할인하고 네.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악수죠. 계속적으로 가격 경쟁은 계속 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 판매가가 공급가 수준에 이제 가서야 그 경쟁이 일단 멈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뭐 다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네.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격 할인만 해서는 다 그 브랜드 자체도 이제 죽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아 가격만 이 경쟁에서는 정말 이 악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꼭 그때 할인만 하는 게 제 능사였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면 제가 쇼핑을 할 때도 네. 무조건 뭐 똑같아질 겁니다. 무조건 최저가로만 구매하지는 않거든요. 그쵸. 우리가 이제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이 제품이 정말 정품일까? 이 제품을 사는데 뭐 어떤 AS나 이런 부분들은 될까? 네. 판매자에 대한 좀 의심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제품이 뭐 어떤 정품이다. 또 당신이 구입했을 때 전혀 문제 없이 받아보고 네. 또 사용을 할 수 있다. 또 게다가 이제 이 제품에 맞는 뭐 사은품을 함께 이제 구성을 하거나 네.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면 더 좋다 이런 팁들을 뭐 컨텐츠화해서 네. 좀 함께 올려주신다면은 가격이 정말 최저가가 아니더라도 네. 소비자는 아 이렇게 가격을 구성하는 게 이유가 있겠다 하고 최저가보다는 조금 더 저희 사이트를 신뢰를 하고 네. 구매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작가님은 이게 가격 경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네. 비가격적인 요소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걸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 네. 경쟁이라는 게 정말 절대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온라인에서는 더욱더 네.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실 네. 거고 그리고 물론 판매자들도 네. 되게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가격 할인이란 그쵸, 말이에요. 그쵸. 근데 무조건 가격 할인을 먼저 손을 대버리면 네네. 절대 다시는 올라올 수 없는 아, 한번 내리면 올라올 수 없다. 한번 내린 가격은 절대로 회복할 수 없으니까 런칭 이벤트로 해서 1,000원 네. 할인 해드립니다. 네. 2,000원 할인 해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이벤트 기간이 끝나서 다시 네. 가격을 올린다? 소비자들은 다 외면을 해버리거든요. 갑자기 왜 가격 올리지? 네. 그러니까 가격 할인은 정말 최후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라리 이제 뭐 포인트나 네. 아니면은 소비자들이 이제 리뷰를 더 쌓게 해서 뭐 그런 보상책으로 이제 포인트를 주거나 네.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유도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작가님 이제 그 물건을 팔 때 그 네이밍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이 상품 네이밍을 할 때 고려하면 좋은 7가지 질문들을 이제 책에 소개시켜 주셨어요. 네네. 작가님 이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시나요? 물론 이건 이제 네. 다른 뭐 전문가 분들마다 의견은 분분할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제 경험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제품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직관적인 이름인가 첫 번째로 좀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 특성이나 기능성이 네. 좀 연관될 수 있는 제품인가 이 제품 이름인가 네. 그리고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아니면은 뭐 전자기기다 네. 이런 카테고리 범주에 조금 더 어울리는 이름인가 그리고 좀 발음하기 쉽고 네. 발음할 때 불편함이 없는가 이것도 네 번째로 보고 있고요. 다른 제품이랑 좀 내 상품의 차별성이 네. 있을까 이런 것도 보고 좀 친숙하게 느껴지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 이름이 기억하기 쉬운가 글자 수가 너무 많지 않은가 네. 이런 걸 7가지 정도로 제 나름의 기준을 세워서 네. 이름을 지을 때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다고 다 쉽게 나오진 않아요. 네, 그쵸. 쉽게 나오진 않는데 네. 최소한의 이제 실패 확률을 네. 좀 줄이기 위해서 네. 7가지에 어떻게든 대입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보통 네이밍 하실 때 기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하나 만드는데? 아이디어를 처음에 네. 하는데 뭐 2일, 3일 정도 걸리고 또 주변에 또 물어봐요. 그렇죠. 물어봐야죠. 물어보고 네. 근데 또 별로다, 뭐 안 좋다 하시는데 네. 일단은 그래도 이제 뭐 좋다 안 좋다 떠나서 왜 안 좋냐, 왜 좋냐 이런 의견들도 다 취합을 해보고 저 나름대로 또 7가지도 맞춰보고 여러 가지 이제 안을 내놓고 그래도 이제 이 제품 이름이
맞겠다 싶으면은 반대 의견이 많아도 그냥 가는 거죠. 제가 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이제 다른 제품과 차별화가 되는 이름인지 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우리 이제 미투 제품이라고 하죠. 잘 팔린 거 그냥 얹혀간 게 낫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름을 일부러 비슷하게 짓는 거죠.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오리지널 제품이 성공적인 제품이면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막 이 얘기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미국의 이제 비아그라라는 그 의약품이 특허가 이제 만료되고 국내에서도 이제 카피약 이게 이제 허가가 이제 됐을 때 수많은 막 그런 유사한 이름이 있었잖아요. 뭐 일라그라 뭐 무슨 어떤 그라그라 뭐 이게 잠깐의 그 이목을 끌 수는 있겠지만 사실 좀 아류작 같은 느낌을 지울 수는 없는 거고 또 뭐랄까 좀 신뢰 부분에서 저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물론 아, 이 제품이 그 제품의 이제 카피약이구나 아니 뭐 카피 제품이구나라는 인식은 줄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제품만의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제품만이 갖고 갈 수 있는 가치를 과연 그런 유사한 이름으로 담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아직은 좀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이제 그런 그 뭐 대형 히트 상품의 그 이름을 좀 따라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거죠? 그렇죠. 어떻게 뭐 조금은 좀 병맛이나 그러니까 뭐 B급이나 이렇게 짓더라도 저 나름대로의 좀 이름을 한번 짓고 있습니다. 그 이제 책에서 이제 고객의 평가와 리뷰의 귀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뭘 할 수 있나요? 아, 저 예를 들어서 마케팅 뭐 회사에서 마케팅을 할 때도 어떤 신제품이 출시나 그리고 뭐 제품의 리뉴얼을 할 때 마케터의 감으로 절대 다 하진 않습니다. 항상 이제 고객 뭐 조사를 해서 고객이 평가하는 것들을 고객이 평가가 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리뷰라는 게 진짜 이 회사나 저희만의 강점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쟁사 페이지에 리뷰들을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은 고객이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다, 어떤 서비스가 마음에 들었다가 이제 분명하게 나와요. 어떤 게 또 마음에 안 들었다가 나오고. 그래서 뭐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 제품이 뭐 정제가 작아서 먹기 좋았다, 뭐 향이 좋았다, 이런 부분들 내가 제품을 개발할 때 아니면은 내가 내 제품을 조금 더 바꿔야 할 때 나는 어떤 제품을 또 소싱을 해야 될까? 이런 기회 단계에서 이런 제품들은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들이 좋아를 하는구나 리뷰를 보니 근데 또 이런 점들은 고객들이 불만이 있는 부분들이구나 이 부분만 참고하셔도 내가 제품을 만들거나 소싱을 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제품은 피해야겠다. 이런 제품은 소비자가 좋아하는 부분을 내가 더 극대화시켜야겠다. 내가 더 추가를 해봐야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나 온라인에서는 소비자 리뷰, 경쟁사 리뷰를 최대한 많이 뭐 정리를 엑셀이나 이제 뭐든지 정리를 해서 분석을 하시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경쟁사 리뷰를 이제 뭐 보는 거 중요하지만 일단은 구매자가 내 쇼핑몰에 와서 살려면은 나도 뭔가 리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은 뭐 리뷰 저 써준 사람도 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리뷰를 내 리뷰를 쌓는 것 자체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좀 뭐 노하우나 뭐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뭐 가장 이제 물론 이제 리뷰가 많아야 구매 전환율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뭐 학계 정설도 있거든요. 이건 저도 뭐 똑같이 동감을 합니다. 리뷰가 예를 들어서 뭐 100개가 있는데 좀 평점이 낮은 낮은 수준의 100개다. 그리고 리뷰가 한 10개밖에 없는데 평점이 좋다. 근데 비교를 해보면은 리뷰가 많은 쪽으로 구매가 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리뷰는 최대한 저희 쪽도 많이 쌓는 거를 이게 목표라고 이제 한다고 하고 일단 처음엔 다 지인들한테 부탁을 조금은 해요. 뭐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뭐 해가지고 써보고 좀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좀 달아달라 리뷰를 써달라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체험단을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막 빅박스에 보내가지고 어떤 이제 막 가짜 리뷰를 적는 이런 거 정말 이제 하면 안 되는 건데
정상적으로 이 제품을 체험단으로 해서 제품을 보내주고 네. 실질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네. 리뷰를 좀 적어달라. 요거 이제 대신에 이제 문구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죠. 뭐 제공받았습니다. 네, 제공을 받아서 작성했습니다. 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좀 소비자들이 이것 때문에 안 사는 거 아니야 하시지만은 네. 그래도 체험단이 직접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보고 적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때 판단하기 좀 괜찮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팁이라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그 체험단은 이제 뭐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그냥 내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모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또 막 바쁘고 이러다 보면 네. 업체를 통할 수도 있습니다. 초반에는 어떻게든 이제 체험단이 많이 네. 좀 빠르게 모아야 된다면은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야, 나는 정말 좀, 그러니까 가진 게 시간이고 네. 좀 나만의 좀 어떤 그런 걸 해보겠어 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모으실 수도 있어요. 그 스마트 스토어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이 여전히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선배로서, 네네. 예, 전문가로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 있는 뭐 분들이라면은 누구나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뭐 가능하다면은 한 번쯤은 다 도전을 해보셨으면은 해요. 물론 뭐 금전적으로 좀 부담이 될 것 같다. 네. 이런 분들은 무자본 뭐 위탁 판매 이걸로 네. 시작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물론 매출이 발생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정말 쉽지는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장 조사나 분석이나 리뷰를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가 똑같은 제품일지라도 다른 판매자보다 어떤 부분을 좀 더 고객들한테 내세울 수 있을 거야.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집어내신다면 판매가 조금씩 더 늘어나실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판매 경험이나 뭐 분석하는 힘들이 쌓이다 보면은 또 나만의 노하우가 새로 생겨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럼 이제 지금 스마트 스토어를 몇 년 동안 하신 거죠? 제가 19년도부터 와이프가 시작을 했으니까 한 3년? 한 3년 정도 됐네요. 3년도 해보시니까 이 스마트 스토어 창업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 어디서 비롯된 생각하세요, 차이가? 온라인 사업도 결국은 하나의 장사잖아요. 장사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의 어떤 뭐 유튜브나 뭐 주변 지인들이 말하는 그런 뭐 기술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업이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신경을 다 써야 되잖아요. 근데 뭐 상품도 상품이지만 어떤 뭐 배송이나 뭐 이제 뭐 이제 길게 가면 뭐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부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가볍게 들어오세요. 가볍게 들어왔는데 해보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뭐 한두 가지 알려주는 대로 이제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 되네. 막 이렇게 해서 쉽게 지쳐서 이제 막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시면 안 되고 정말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다 이걸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만 하세요.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하고 왜 나는 안 될까? 물론 이제 주변에도 없을 거지만 유튜브에서는 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거에 되게 자괴감 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장사라는 게 하루 이틀 하고 이제 그만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고객이 내 상품을 사야 될 이유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미미할지라도 이게 나만의 뭐 이 그 기술이나 아니면은 고객이 사야 될 이유를 한 개씩 두 개씩 계속 쌓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고객들이 계속 들어와서 구매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상품만 많이 올린다고 해서 판매가 일어나진 않거든요. 최대한 마음의 여유를 갖고 분석이 하는 힘을 기르셨으면 합니다. 그 내 상품을 사야 할 이유를 계속 만들어가는 그 메시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다 똑같은 방법으로 만약에 다 교육을 한다면은 다 똑같이 하기 때문에 전혀 나만의 방법이 생각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왜 고객이 내 스토어에 와서 이거 왜 구매해야 되지? 뭐 가격이나 뭐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유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요즘 정말 그 엔잡이라고 하죠. 온라인 부업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도 다 그런 맥락이고요.
근데 유튜브나 뭐 주변 지인들로부터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만 듣고 시작을 하셨는데 네. 이제 이 다음부터는 막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막 또 돈이라도 좀 써서 네. 또 잘해보고 싶은데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또 써야 될지 몰라서 또 막 혼자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께 좀 제 책이 도움이 됐으면 해요. 제 와이프랑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네. 뛰어들었다가 네. 어떻게 막 돈도 막 허무하게 써보고 네. 어떻게 또 막 무너져보고 이러다가 네. 어떤 뭐 제 생각이나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매출을 유지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스토리로 담은 책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막 시작하시는 창업자분들이나 예비 마케터분들이 보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의 내용하고도 이제 마케팅 관련된 얘기를 블로그에 또 연재하고 계시다고. 네네, 맞습니다. 그것도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책 내용이랑 이제 마케팅 지금 뭐 하고 있는 일들이나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지금 블로그에 다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마케팅 옹달쌤이고요. 네. 줄여서 이제 마달쌤이라고 합니다. 네. 마케팅이나 좀 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잠시 쉬어 가실 수 있는 작지만 네. 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과 네. 같은 네. 휴식처가 되고 싶다는 뜻에서 네. 마달쌤이라고 지었고요. 책을 보시거나 뭐 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다 아니면 네. 뭐 소통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네이버에서 이제 마달쌤 검색하셔서 네. 블로그로 오셔서 저랑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